네, 피부과 정보 시간입니다. 메추럴 피부과의 이은수 원장과 함께 유익한 나눔의 시간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피부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피부 질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많죠. 아, 많아요? 아주 많죠. 예. 많은데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네. 피부과에서는 95% 정도의 환자가 네. 한 20가지 질환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5%만이 네. 저희들이 저기 5년, 10년씩 공부하는 게 네. 뭐 가끔가다 보는 5%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 그게 계속 또 그렇죠. 뭐 발견되고 네, 또 다양해지죠. 그리고 아주 예. 저기 잘 몰랐던 아니면 또 네. 뭐 100만에 하나씩 나오는 그런 질환이 나타날 그렇군요. 경우에 예. 그걸 찾아내는 것이 피부과 의사의 그 네. 직업이라고, 자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20가지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많이 보는 게 뭐냐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여드름. 그렇죠. 예. 아니면은 건성 피부, 아토피, 특히 안면 홍조증. 아, 그래요. 뭐 저기 암은 뭐 기본적이 있고. 네, 그 암 예. 피부암도 물론 예. 있겠죠. 예. 건선 예. 아니면은 저 그 지루성 피부염. 그러니까 네. 두피에 아니면 무좀 종류들. 네. 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알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종류의 알러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아, 이제 많이 등산 가시는 분들 아시겠죠. 뭐 포이즌 아이비라든지 네. 아니면 화장품 알러지, 알러지 계통. 아, 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바이럴 익잔텀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몸에 나타나는 네, 경우가 예, 있고 예. 뭐 박테리아나 그런 병균 때문에 예. 감염이 돼서 그럴 경우에 그런 나타날 수 있고 예. 사마귀 같은 것도 이제 일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뭐 대체적으로 이제 보는 질환은 대부분이 뭐 네. 20 정도 가지 정도 되면은 다 저희 많이 보는데 그 외에 가끔가다 나타나는 좀 이상한 질환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통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 피부과 의사의 네. 예.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피부과 하게 되면 요즘은 그냥 미용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 시간부터 매트에 걸쳐서 피부과에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질환들을 네. 이건 그냥 질환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치료를 해서 원인 제공을 없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하는데 기본적으로 95%의 20가지 종류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게 예. 이제 저희들이 가장 많이 보는 네. 질환 중에 하나가 피부가 예민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예. 그래서 아토피와 예. 관련된 습진, 그게 통해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럴까요? 예예.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아토피라는 것은 유전적인 피부 질환입니다. 네.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가 아토피라는 피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맞네요. 있어요. 네, 맞네요. 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네. 피부에는 문제 안 생기더라도 다른 기관, 예를 들어 네. 기관지염이라든지 예. 천식이라든가 또 아토피랑 관련이 좀 있어요. 천식도요. 네, 저 특산 예. 종류의 천식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지염 중에. 네. 그래서 이 아토피 이제 질환이 보면은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이 아토피 있을 경우에 아주 심하게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시작이 뭐 아기 낳을 뉴번부터 시작해서 심하면은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네. 쭉 가면서 있는데 아토피라는 것은 피부가 예민해서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피부에 염증이 많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염증이 생기는 그 원인이 피부가 건조해서 그럴 경우도 있고 네. 피부에 땀만이 나면 땀만이 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네. 먼지 많았을 때 먼지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많으면 심해집니다. 그렇군요. 특히 예. 이제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학기말고사 그렇죠. 때 되면 가려워서 막 긁으면서 공부하는 예,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치료 방법은 네. 물론 이렇게 저기 심해지는 그런 요소를 갖다가 해결을 해주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피부에 대한 보습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 더운 데 피한다든지 먼지 많은 데 피해주고 이제 학생들은 공부를 갖다 너무 저기 끝까지 안 했다가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하지 말고 결합 공부 결합 공부하지 말고 저기 예.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서 좀 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심할 경우에는 이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기 제시적으로 쓰는
저기 보습하는 거 외에 쓰는 약들이 네. 제일 먼저 쓰는 약들이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연고계통을 쓰게 되고 항히스타민제 복용하는 그런 약 등을 네. 복용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 스테로이드를 쓸 경우에 너무 오래 장기간 쓴다든지 너무 강한 걸 쓰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그게 컨트롤이 되면은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 있는 연고계통으로 바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예. 아, 테크롤리머스라든지 피메크롤리머스라든지 네. 요새 나오는 유크리사라든지 그런 약을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고 네. 그게 만약에 이제 이런 다른 연고계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내복제를 쓰게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예. 저기 습취하는 먹는 스테로이드를 쓸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 외에 또 뭐 저기 항암제 계통으로 쓰는 메소트렉세이트라든지 그 네. 계통의 약을 쓸 수가 있고 근데 근래에 와서 한 1년, 1년 반 정도 전부터는 네. 새로 나온 이 바일라지라고 그래가지고 앤티바디 그러니까는 항체를 이용을 해서 네. 이 몸 안에 있는 그 아토피 현상을 갖다가 좀 더 아, 네. 강하게 해주는 그런 인터루컨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막아주는 그런 아, 주사를 예. 놓는 약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이 약을 이용을 해서 많이 도움을 그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네.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고 그 외에 또 광선 치료를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아토피는 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토피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질환들은 미리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 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조금 전에 아토피 같은 경우는 유전적이니까 이건 예방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되죠. 왜냐하면 유전적인데 네. 유전적인은 예. 피부가 예민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 그 예민하면 할수록 예방에 조금 더 힘을 써주면은 덜 생긴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도 많이 말씀드렸죠. 건조한 피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기 가습기를 네. 쓴다든지. 아니면 공기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프레시너를 쓴다든지 네, 예, 예. 아니면은 저기 보습제를 자주 발라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해준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예. 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는 났어도 그걸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좀 덜 나타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아토피를 통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 다른 질병, 아까 천식도 연결이 되고 다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네. 아토피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피부에 그러니까 디펜스 메커니즘, 보호를 보호해주는 네. 그 역할이 많이 컴프로마이즈가 되죠. 그래서 네.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박테리아 같은 데 감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농마진이라고 네. 한말로 얘기를 하는데 박테리아 감염돼가지고 인프타이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많이 걸릴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통 이 피곤하면은 입술 같은 데 트는데 그게 바이러스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펄피스라는 예. 바이러스면 네. 나타나는 건데 이 바이러스가 이 아토피가 심할 때는 갑자기 온몸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네. 엑지마 헐페리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열이 나면서 이 피부 아토피가 많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또 아토피가 많이 심할 경우에는 몸 피부 전체가 빨개져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100%가 네, 예, 예. 그래서 에리트로드르마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추워지면서 네. 오래 가면은 막 몸무게도 줄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갖다가 안 하면은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피부과의 공식 피부 질환의 관리 및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피부과 정보 매출의 피부과 이윤수 원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